네, YJS님께서 구력은 좀 돼가는데 거리는 줄어드네요. 타수를 줄이려면 거리가 중요한데 오늘도 독학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는데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하셨습니다. 영상 볼까요? 스윙 궤도가 굉장히 좋아요. 네. 근데 이제 거리가 준다라고 하는 건요,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보면요, 약간 캐스팅 동작이 있어요. 이 끌고 내려와서 공을 쳐야 맞는 순간까지 이렇게 좀 끌고 내려와서 쫙 거기서 손목을 써줘야 되는데요, 너무 위에서 이렇게 좀 풀리는 동작이 있어요. 근데 보통 이 풀리는 동작이 나오면 좀 대부분 많이 엎어치는 동작이 나오는데 스윙의 궤도는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 풀리는 동작이 나오는 이유는 내려가는 순간에 손에 힘을 써서 그래요. 오른손에, 특히 이 오른손에 힘을 쓰면요, 자, 힘을 가하면 이 헤드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지는 이 동작이 나와요.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헤드를 빨리 공으로 보낸다라는 생각보다요, 다운스윙을 할 때는 헤드를 빨리 공으로 보내기보다 이 몸통을 돌리거나 체중이동을 하거나 이런 동작으로 클럽이 그냥 끌려 들어와야 돼요.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헤드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헤드가 그냥 몸에 의해서 끌려오고 공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거기서 헤드를 좀 이렇게 뿌린다 혹은 로테이션을 한다, 릴리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손에 힘을 쓰는 포지션이요,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에 힘을 쫙 쓰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써야지만 손목이 이렇게 레깅이 유지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비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너무 손에 힘을 쓰지 말아주세요. 칭찬도 좀 해주세요. 독학으로 저 정도면 맞아요. 얼마나 잘한 거예요? 정말 스윙 궤도를 보면요,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스윙 궤도입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.